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FPS 게임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헤드셋. 이번에 스틸 시리즈에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새롭게 출시되었는데요. 스틸 시리즈는 항상 게이밍 기어의 진심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게이밍 헤드셋 신제품은 바로 아크티스 노바5입니다. 최대 60시간의 긴 배터리 유지 시간,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편한 착용감, 만족스러운 사운드와 마이크는 물론 간편한 블루투스 전원과 전용 어플까지 정말 많은 걸 신경 써서 출시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헤드셋이었는데요. 사운드는 물론 디자인과 편의성까지 신경 쓰는 분이시라면 이번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5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넘게 꾸준히 사용해 봤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광 블랙 색상의 세련되고 슬림한 디자인인데요.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내구성이 중요한 부분은 두껍게 되어 있고 헤드밴드의 경우 탄성이 있어 튼튼해 보였습니다. 좌측에 볼륨 조절 휠과 마이크 온오프 버튼, 우측에는 전원 버튼과 동글 블루투스 변환 버튼만 있어 깔끔한데요. 마이크의 경우 안쪽으로 수납되는 방식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이크를 따로 쓰기 때문에 탈착식이나 접히는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탈착식의 경우 단자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접이식의 경우 결국 겉으로 보이게 돼서 각자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단점을 모두 해결한 구조죠. 마이크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밴드의 경우 신축성 있는 오버헤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헤드셋 밴드에 직접적으로 머리가 닿는 구조와 달리 이렇게 별도의 밴드를 통해 띄워놓는 구조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머리가 눌리는 느낌이 덜합니다. 닿는 면적이 넓어지며 무게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압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게 되죠. 또한 열도 차지 않아서 여름에도 훨씬 시원한 구조입니다. 내구성 측면에서도 교체나 관리가 쉬워 유리한 부분이 있죠. 다만 저의 경우 크기를 최대한 늘리고 밴드도 가장 끝에 끼워야 제 머리에 맞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보통 이상은 하는 편인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컵은 부드럽고 촘촘한 메쉬 느낌의 메모리품 쿠션으로 푹신하면서도 통기성이 좋았습니다. 특히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존에는 머리에 땀이 차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크티스 노바5 헤드셋을 쓰면서는 그런 적이 없어 굉장히 쾌적했습니다. 이어컵 부분은 다른 헤드셋에 비해 확실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만 밀폐되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약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쉽긴 했습니다. 또한 265g의 가벼운 무게로 오래 착용해도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 게이밍 헤드셋에서 가장 중요한 사운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향감과 거리감은 베스트인 편에 속했고요. 사운드가 상당히 플랫한 편인데요. 저는 플랫한 사운드를 좋아하는 편이라 별도의 세팅 없이도 충분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음질 역시 가격대에 맞는 좋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사운드 플레이는 아크티스 노바5라면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귀에 꽂히는 날카로운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운드 플레이를 할 때 확실하게 귀에 꽂히는 느낌이 있으면 잘 들리긴 하는데 귀가 아파서 장단점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지만 스틸 시리즈 는 이퀄라이저에 정말 진심입니다. 그냥 몇 가지 이퀄라이저 프리셋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100개 이상의 유명 게임들에 맞춰둔 이퀄라이저를 제공합니다. 프로팀이 제공하는 이퀄라이저도 있는 것 같고 각각 게임에 맞는 이퀄라이저를 분석해서 세팅해둔 거죠. 이게 각 이퀄라이저마다 정말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확실히 사운드 대역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소리 등의 소리가 강조되는데요. 아예 다른 헤드셋을 쓰는 것처럼 느낌이 달라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해보시면서 귀에 맞는 사운드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인게임에서 들어봤을 때 기본 플랫 세팅의 경우 모든 사운드가 비슷한 크기로 들리는 편인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게임인 레인보우 6 시즈의 프리셋으로 지정해주면 환경음이나 기타 주변음이 확 줄어들고 발소리 등의 인기척만 강조되게 느껴집니다. 또한 발소리의 거리감과 방향감도 개선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만약 이퀄라이저를 맞추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스틸 시리즈 GG에서 제공하는 소나 프로그램에서 더 세세한 사운드 세팅과 최적화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블루투스 전환이 정말 간편한데요. 전원 버튼 옆에 변환 버튼을 누르면 동굴과 블루투스 모드 간의 전환이 되고, 이게 연결을 매번 따로 해줘야 하는 게 아니고 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듣다가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PC로 다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 반대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둘 다 연결된 상태로 동시에 사운드를 듣지는 못하지만 변환이 워낙 간단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게임하다가 전화 오면 버튼 하나 눌러서 바로 받으면 되고, 컴퓨터 끄고 폰에서 이어서 사용할 때도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이름부터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5인데요. 폰에서도 이퀄라이저를 적용해서 사운드를 바꿔들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도 사운드 플레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헤드셋을 쓰고 폰을 자주 사용하시거나 모바일 게임을 즐겨 하신다면 정말 마음에 드실 만한 기능입니다. 또한 동글은 기본적으로 C타입으로 VR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연결이 가능하고, 꽂아서 쓰는 USB-A타입 연장 케이블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헤드셋과 동글의 거리를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보통 무선 게이밍 헤드셋 사면 이렇게 동글 전용 케이블까지 주는 경우는 드문데, 게이머를 위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스틸 시리즈답다고 생각이 드네요. 마이크의 경우 잡음을 제거하는 AI 노이즈 캔슬링은 물론 16kHz에서 32kHz로 2배 증가한 고음질 마이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또나 프로그램에서 AI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면 주변의 잡음을 깔끔하게 제거해줬습니다. 마이크 이퀄라이저까지 소나에서 세팅할 수 있었고요. 별도의 마이크 없이 음성 채팅을 주로 하시는 분이시라면 정말 마음에 드실 것 같네요. 또한 마이크 위치도 편하게 조절이 가능했고, 마이크 오프 시에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현재 소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기본 마이크 상태입니다. 확실히 음질이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렇게 소나에서 이퀄라이저를 만져주면 다른 마이크를 쓰는 것처럼 듣기 좋아집니다. 둘 다 같은 아크티스 노바5의 마이크 녹음입니다. 배터리의 경우 무려 최대 60시간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하루 8시간씩 사용해도 일주일 동안 사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제가 실제로 하루에 이 정도 시간을 2주 정도 사용하면서 충전을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요. 평소에 쓰고 나면 충전을 꼭 해놓는 편이었는데, 아크티스 노바5는 그냥 잊을만 할 때쯤 충전해도 되고, 15분만 충전해도 6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C타입 충전을 지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스틸 시리즈의 아크티스 노바5 헤드셋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 역시 앞으로 이 헤드셋을 사용할까 고민하게 하는 수준의 마음에 드는 헤드셋이었습니다. 평소 스틸 시리즈가 게이밍 기어에 얼마나 진심인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신제품 써보니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쓴 게 보인 거의 완벽하다고 말할 정도의 제품이었네요. T1 공식 파트너십은 물론 2024 WDG 발로란트 챌린저스 코리아 스테이지 2 공식 파트너십도 체결했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e스포츠의 진심인 게이밍 기어 브랜드인 만큼 믿고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유익한 게이밍 기어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